작은 애는 혼자 정원 나무 위에 앉아 있습니다. 주머니에 바나나를 넣어 두었는데 이것을 조금씩 꺼내 먹고 있습니다. 혹시 주변에 큰 애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어 두리번거리며 살피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큰 애가 있으면 작은 애 입안에 있는 바나나를 빼서 먹기 때문에 작은 애는 큰 애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작은 애의 입 주변에 바나나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것을 떼어주려고 주인 아주머니께서 손을 내밀자 작은 애는 피합니다.
다른 애의 표정을 보니 피곤한 것 같습니다. 눈이 조금 풀려 있지 않나요? 이제 바나나도 실컷 먹었으니 케이지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. 작은 애는 땅으로 내려와 땅에 떨어져 있는 람부탄을 먹고 있습니다.
작은 애는 나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. 그리고 익숙하게 나무에 올랐습니다. 작은 애는 아마도 나뭇가지 사이에 놓여 져 있는 바나나를 본 것 같습니다. 작은 애는 지금 너무나 행복해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. 큰 애 없이 이렇게 혼자 즐거워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주인 아저씨께서는 작은 애가 바나나를 먹고 있을 때 혹시나 또 나무에서 떨어질까봐 작은 애가 바나나를 잘 먹을 수 있게 끝을 잡아주고 있습니다. 작은 애는 너무 좋아서 소리를 내면서 먹고 있습니다.
이상해. 작은 애는 혼자서 바나나를 먹는 것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기분이 좋아서 계속 소리를 냅니다. 몸이 간지럽지만 몸도 긁어가면서 바나나를 먹습니다. 영상에 보여지듯 작은 애의 턱 주머니에는 이미 바나나로 꽉 찼는데도 바나나를 다 먹을 생각으로 계속 먹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작은 애가 바나나를 즐겨 먹고 있는데도 큰 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. 작은 애에게는 정말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.
이전 영상을 보셨듯이 작은 애의 얼굴 색과 체격을 보세요. 이전 영상에서 작은 애의 모습은 많이 건강했습니다. 하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큰 애 옆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. 많이 먹지도 못하고 손으로 긁어서 조금씩 먹고 있고 편안하게 먹는 것도 아니고 큰 애의 눈치를 보면서 살며시 먹고 있습니다. 큰 애는 작은 애가 더 이상 먹지 못하게 아예 몸으로 밥그릇을 가렸습니다. 작은 애는 배가 고픈지 큰 애의 뒤에서 한참 있다가 밥그릇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.
작은 애도 큰 애처럼 많이 먹고 싶은 눈치인데 이렇게 계속 함께 있는 한 그럴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